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우등생을 보니까 아까 여성 청결제를 사용하는데 pH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 1교시 때 네. 질환의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1대 99! 그렇죠. 네. 1대 99가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유익균을 늘리는 것만큼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질내 환경은요. pH 4.5의 약산성을 유지하면요. 네. 유해균의 증식을 막을 수가 있어요. 아, 약산성 유지. 네. 오, 4.5가 이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유산균이에요. 아, 산도 유지. 네. 아, 질내 유산균이요. 네. 질 내부에 이제 글리코겐을 대사해서 젖산을 생성시키거든요. 이런 젖산들이 질내에서 산성도를 유지하도록 해가지고 유해균 번식을 억제하는 거죠. 이야, 이게 오묘하다. 그래서 유산균을 먹었구나, 질내 유산균을. 문제는 이제 우리가 갱년기가 되셔서 이제 완경이 되고 나면요, 질내의 산도가 네.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아.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확 무너지죠. 네, 무너질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질염의 발생이 올라갈 수 있죠. 나이 들어서 이게 산부인과하고 또 가까워져야 되네. 저 억울한 게요. 나이가 들수록 안 그래도 이제 뭐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이 질까지 여기에 유해균까지 늘어난다 그러면은 너무 화가 나거든요. 근데 왜 늘어나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이제 완경이 되고 나면은 질격도 얇아지고 우리가 에스트로겐의 역할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산도가 깨져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유해균의 증식 속도가 빨라지게 되거든요. 유해균 증식 속도도 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실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노란 색깔은 유익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 빨간 색깔물은 유해균이라고 생각할게요. 아, 예. 그래서 질내 산도가 깨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산도가 깨지는 거죠. 산도가 깨지면 어떻게? 야야야야. 오, 유해균이 막 생겨. 야, 너 왜 그래? 막 생겨나. 어머, 어떻게? 온천지가 빨강이야. 어머, 어떻게? 안 돼. 질내 산도가 깨지면 유해균이 급격히 증식하면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깨지는 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우리가 질내 산도가 pH 4.5를 넘기면요. 질염의 발생률이요. 80에서 90%까지도 증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세균성 질염의 경우는요. 세균수가 100배에서 1000배까지도 증가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질내 약산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